양초가 또 한 점 없네요.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탐사를 하고 다닌답니다. 우리 하산 양초는 약초 언니라고 엄청 바쁜데 그래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은 하게 하네요. 우리 또 화상 약초가 이렇게 한 점 또 해왔네요. 오늘은 제가 먼저 한 점 했지만은 또 우리 화상 약초도 이렇게 또 좋은 호피를 한 점 해왔네요. 이 호피는 개호피인데 개호피 치고는 참 잘 나왔네요. 너무 아름답죠.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호피도 우리 화산 약초가 또 한 점 해왔는데요. 이 호피는 이렇게 깨끗이 닦았고 본 게 이색 호피네요. 진짜 좋은 호피죠. 어찌 보면 가을 단풍 들어가고 있는 상가지 보이죠. 사이즈도 딱 맞고 진짜 아름다운 산 풍경같이 나왔네요. 우리 화산 약초가 탐사 본 거 한 점 날렸지만 이렇게 깨끗이 또 이쁜 호피가 나왔네요. 진짜 빛깔 죽여주지. 사람이 조금만 살을 널리면 이렇게 이쁘고 좋은 호피를 볼 수가 있답니다. 멋있죠? 개호피도 닦아놓은 게 진짜 아름다운 빛깔이 나오네요.